내가 예전에 라멘집 알바할 때 이야기. 그 가게는 어느 지방도시의 유흥가 안에 있었고 손님들 대부분은 출근 전에 유흥업소 아가씨들이었다. 그렇게 큰 가게는 아니었어도 꽤 잘 돼서 나를 포함한 알바생이 4명이나 있었다. 인기의 이유는 배달. 장소상 그 근처에는 업소 쪽 여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인 유흥업소 대상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 거기에 사는 여자들에게서의 배달 주문이 매일 수십 건이나 있었다. 그 대부분이 라멘이나 만두만 시키는 단품 주문이었다. 일반 가게라면 거절하겠지만 우리 가게는 기꺼이 배달을 해줘 그런 고객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우리 알바 넷은 둘씩 나눠서 이틀마다 점내 손님 응대와 배달을 번갈아 분담했는데 나와 항상 같이 짝을 이뤘던 와카스키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 배달 지역은 물론 각자가 정해져 있어서 나는 그 지역의 북측을, 와카스키는 남측을 담당했고 그 와카스키가 맡은 남측 지역에 이상한 고객이 있다는 말을 꺼냈다. 그 고객은 항상 같은 음식인 볶음밥만 시키는 손님인데 매일 배달을 가도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고객이 사는 아파트는 유흥가 안에서도 조금 이질적인 스타일의 아파트로 사는 사람들은 역시나 유흥업소 아가씨들이지만 동남아계나 남미계의 여자들이 많이 살고 게다가 정신적으로 조금 맛이 간 약물 중독자인 여자들인가도 살고 있다는 아파트였다. 아마도 와카츠키는 오후 5시에 딱 맞춰 항상 그 아파트 2호실 문 앞에 볶음밥을 두고 온다는데 2주 정도 전에 우리 가게의 그 근처 일대를 관장하는 업자, 즉 조퍼계의 사람이 와서 마스터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을 유흥가 안에서 장세워온 만큼 그런 특수한 손님이나 주문에도 익숙한 마스터는 별반 자세히 묻지도 않고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사실은 암묵적인 호응 같은 것으로 섣불리 캐묻거나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정을 듣고 우리 알바들 사이에서는 빚으로 팔려온 여자가 살고 있다 등가 조폭 관계에 지명 수배범이 숨어 있다 등가 하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와카츠키는 사는 사람의 얼굴은 모른다지만 내놓은 그릇에는 가끔 립스틱 같은 게 묻어 있다며 거기엔 분명 여자가 살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다. 뭐 나나 다른 알바들은 그 아파트에 실제로 가본 적도 없었고 그냥 우리 반은 관계없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짝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로는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와카츠키는 굉장히 흥미가 있는 모양이었다. 와카츠키는 단골 배달 손님들에게 슬그머니 거기 사는 고객에 대해 묻거나 했다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마스터도 와카츠키가 지나치게 흥미를 가진 것을 알고 너무 알려고 들지 마! 라고 못을 박을 정도였다. 어느 날 알바가 끝나고 같이 집에 갈 때 와카츠키가 뭐라고 중얼댄 말이 있었다. 나 내일 정도 그 집 문을 두드려 볼까 하는데. 어떤 적당한 이유를 들어 문을 노크하고 사는 사람이 나오는지 아닌지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할 거라는 것이었다. 나는 살짝 재미있을 것 같아 괜찮지 않겠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과 다음다음날은 내가 알바를 쉬는 날이었는데 쉬고 나서 가게에 다시 얼굴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마스터가 나를 불렀다. 너 와카츠키하고 제일 친했지? 라고 물어봤다. 와카츠키한테 뭔 일이 있어요? 라고 나도 모르게 반문하자 믿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 자식 그저께부터 행방이 묘연해. 와카츠키는
그날 평소처럼 알바를 나와서 평소와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 고객에게 배달도 나갔다고 한다. 그 배달에서 돌아온 뒤 한동안은 점내에서 손님 응대나 설거지 등을 했었다고 하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새인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스터는 화장실에 갔겠거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결국 와카츠키는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게 안 탈의실 사물함에 옷도 지갑도 그냥 놔둔 채로. 와카츠키,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없었냐? 라는 질문을 들었지만 나는 와카츠키가 자취를 감출 정도로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도 않았고 짐작가는 것도 뭐 하나 없었다. 결국 와카츠키는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돌아온 흔적도 없어 마스터가 와카츠키의 본가에 연락을 넣어 가족이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이다. 와카츠키는 돌연 훌쩍 떠나버릴 그런 놈도 아니었고 옷이랑 지갑을 놓고 유니폼 차림인 채로 일도 하다 말고 사라졌다니 너무도 이상했기 때문에 뭔가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닌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알바들 사이에서 나왔다. 나는 속으로 그 녀석이 정말로 그 아파트의 문을 노크하고 그래서 봐선 안 될 걸 보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이상한 망상을 해봤지만 와카츠키가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건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와카츠키가 실종된 탓에 내가 그 아파트 담당이 됐는데 그때까지 항상 볶음밥 한 그릇만 주문했던 이호실 사람이 볶음밥을 두 그릇 주문하게 되었다. 이게 나에게는 정말 무서웠다. 전에 그 유흥업소 일대를 관리하는 조폭계의 업자가 와카츠키 실종 후에 바로 가게로 와서 그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웬일인지 한 그릇은 완두콩은 놓지 마슈 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 2호실에 그릇을 가지러 가서 문 앞에 겹쳐 놓여있는 식기를 볼 때마다 완두콩을 너무 싫어해서 못 먹던 와카츠키가 떠올라 또다시 굉장히 무서워졌다. 물론 정말 그냥 우연이고 전부 내 상상이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와카츠키는 지금도 실종된 상태라고 한다. 아직 내가 학생이었을 때 입학했을 때부터 반년 가까이 살던 아파트가 아무래도 부동산의 잘못으로 이중계약 상태가 됐다는 듯. 그게 송사에 휘말려 나는 기한 내에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말았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급 과자를 들고 사과하러 와서 기한 내에는 꼭 조건에 맞는 빈집을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이밍이 나빴는지 운이 안 좋았는지 계속 조건에 맞는 집이 나오질 않아 결국 쫓겨나는 날이 다가오고 말았다. 중개업자도 상당히 초조했으리라고 본다. 거의 모가지에 찼을 무렵 일단 한 달 내로 찾아줄 테니까 우선 여기서 임시로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며 아무리 봐도 내 임대료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임대 멘션을 소개받았다. 좀 오래된 적어도 지은 지 2, 30년 정도는 된 것 같았는데 방도 두 개나 있고 화장실과 욕실도 분리된 꽤 좋은 곳이었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처음엔 사고 물건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말하기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같았다. 다만 밤에는 살짝 치안이 안 좋으니까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었으면 하네 라고 당부했다. 나는 근처에 야쿠자라도 사는 걸까 생각했는데 고작해야 한 달 정도 사는 거고 정말 위험하다면 친구네 집에 얹혀 살면 되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입주하고 바로 여기가 야쿠자나 다른 폭력배들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위험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 일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말해보면
입주하고 이틀 정도 지나 깨달은 거지만 다른 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입주한 층은 아무래도 나 외에 주민은 없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로 내가 사는 층에 도착했더니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비상벨이 달린 수호전 쪽의 공간에서 울리는 것 같아 갇혀있는지 안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2, 3일에 한 번, 한밤중에 천장에서 뭔가를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처음에는 위층 사는 사람의 생활소음이나 뭔가라고 봤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천장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사는 층에 내리면 갑자기 강렬한 시선을 느끼는 일이 있었다. 물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아침에 잠을 깨니 베란다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커튼 틈으로 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커튼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베란다에 나가보자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어서 설마 하고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사람이 떨어진 흔적은 없었고 다시 발밑에 구두로 시선을 돌리니 구두도 사라져 있었다. 이건 몇 번이나 목격한 건데 하이힐 혼자서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게다가 밤낮 구분도 없었다. 나갔다 들어오면 욕조에 물이 차 있다든지 강렬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다든지 했다. 가끔 엘리베이터 옆 계단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게 일반적인 웃음이 아닌 미친 듯한 소리였다. 주말 새벽 3시 무렵이 되면 밖에서 분명하게 물에 젖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집에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혼선이 되면서 뭔가 흐느끼는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일이 있었다. 그런 상태가 계속돼서 결국 일주일 만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로 고충을 털어놨더니 정말 미안하네. 한밤중에 밖에만 안 나간다면 직접 해를 입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라며 얼버무렸다. 뭐 나도 실제로 해를 입진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고 앞으로 2, 3주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한 데다 원래부터 이런 거엔 낙관적인 쪽이라서 그닥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다만 딱 두 번 진짜로 쫄았던 사건이 있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는데 현관문 안쪽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문은 자동 도어락인데 겁먹은 내가 줘 하면서 말을 걸었더니 할머니가 알아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있죠? 라고 물어왔다. 없다고 대답해도 생글생글하며 막무가내로 거기서 기다리겠다며 내 말을 듣질 않아 이래선 끝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알리고 데려가 달라고 했다. 조금 지나서 경찰이 와서는 할머니를 설득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주었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미친 듯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알아봄을 돌려줘! 하며 절규했다. 놀란 내가 문을 열었더니 눈이 뒤집힌 할머니가 경관 3명에게 붙잡혀 있었다. 그때 할머니의 끔찍한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는다. 다른 하나는 드디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서의 연락이 있던 날의 일. 일요일이라 학교도 쉬고 해서 연락을 받은 후 그냥 짐을 싸고 있었는데 현관 바로 밖에서 뭔가 부스럭대는 소리가 났다. 뭐야? 하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어보니 30cm 정도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상자를 열어보자 굉장히 더러운 목각 인형 같은 게 들어있었고 인형 뒤에다 사인펜인지 뭔지로 행복해지는 인형 이라고 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섬뜩해져서 인형을 다시 박스에 넣어 현관 밖에다 내놓고 다시 짐을 싸고 있었는데 밖에서 또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또 뭐야? 생각하며
다시 문을 열었더니 아까의 상자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고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적혀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고 엘리베이터와 계단 쪽도 봤는데 누가 있는 기척은 없었다. 이 무렵엔 이 맨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에도 그럭저럭 익숙해져 있던 나는 아, 또야? 생각하면서 별반 신경도 쓰지 않고 다시 짐을 싸러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똑똑똑 하며 문을 노크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계속 끈질기게 두드려서 현관문을 열고 고함이라도 지르려고 했지만 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나는 멈췄다. 왜냐하면 잘 설명은 못하겠는데 문을 끼고 엄청나게 섬뜩한 기척이 났다.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온몸이 불안으로 들떴다고 한다면 좋을까. 뭔가 그런 느낌. 그런데도 바깥쪽은 신경이 쓰이니 조심조심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자 20대 초중반 정도의 여자가 서 있었다. 다만 온몸이 바짝 마른 데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한 게 양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우와! 하고 구멍에서 눈을 떼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문구멍에다 얼굴을 바짝 붙이고 선명하게 다크서클이 있는 눈에 핏발을 세우고 들여다보면서 행복해졌지? 행복해졌지? 하고 물어왔다. 그 행동에 소스라친 나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고 잠시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때부터 아마 한 시간 정도는 계속 문에 달라붙어 행복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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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계속 해댔다.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나서도 한 시간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여자는 없어졌고 인형이 들어있던 상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 후 나는 이 사건 이틀로 그 맨션을 빠져나왔고 제대로 된 곳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이 일들을 다 이야기했고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중개업자도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다. 이상한 사건이 빈발하게 된 것도 애초에 2년 정도 전부터로 원래는 이상한 소문이나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이나 그런 사건이 있던 것도 아니라고 한다. 단지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자기 너무나도 이상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고 그 맨션에 어느 층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반년도 되지 않아 모두 도망 나갔고 새로 들어왔던 사람들도 바로 차례차례 나가버리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처럼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현재는 입주자 모집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덧붙이자면 한밤중에 밖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건 내가 살기 전에 그 집에 입주했던 사람이 심야에 무언가에 쫓겨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상당한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무언가라는 추상적인 표현은 다친 본인의 증언이 너무도 횡설수설한 데다 의미도 몰라 결국 정체를 알 수 없었다는 것 같다. 이상으로 내 이야기는 끝이다. 그 후 중개업자에게 소개받은 아파트는 이렇다 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 아파트로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임대료도 조금 깎아주었고 졸업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맨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2년 전에 근처를 지날 일이 있어서 들러봤더니 완전히 철거되어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